지리산 하동 야생차밭에서는 이 해차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동에서는 유기농으로 키운 고급 수제차가 주로 생산되는데 다음 달 중순에는 야생차 문화축제도 열립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화계면 야생차밭. 산 비탈에 조성된 차나무들이 연두색 새싹을 틔웠습니다. 농민들은 4월 초부터 찻잎을 본격 수확합니다. 24절기상 고구 이전에 수확하는 차는 우전으로 불리며 녹차 가운데서도 최고급 차에 속합니다. 저 1등품이래, 1등품. 제일 좋은 게래. 이제 올라올게, 이제 올라온 거는 딱게로에 제일 좋은 게지. 녹차는 5월에 세작과 중작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계속 생산됩니다. 하동 야생차밭은 지리산과 섬진강에 가깝고 밤낮의 기온차가 커 차 생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확한 찻잎은 250도 정도로 달궈진 가마솥에서 손으로 덮어 수분을 날립니다. 찻잎이 물러지지 않게 비벼서 차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하고 건조 과정을 거치면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고급 수제차로 탄생됩니다. 지난해 하동에서는 모두 1,066 농가가 1,150톤의 녹차를 생산해 18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화계차는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그 유기농으로 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드셔도 가장 좋은 녹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동 야생차밭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이후 인지도가 높아져 수출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하동에서는 왕의 차 천년을 넘어 세계의 다타라는 주제로 제23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